이옥현 작가님의 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내가 산이 있다 하니 바다가 있었다. 내가 바다가 있다 하니 들이 있었다. 내가 들이 있다 하니 우리들이 있었다. 내가 우리들이 있다 하니 그들이 죽었다. 내가 우리들이 있다 하니 그들이 죽었다. 내성. 옛날 침묵과 분위기가 번갈아 일어날 때 그 사이 서 있던 사람의 그림자는 지금의 것과 달랐을까? 사지 중 어느 것 하나 나가 있지 않은 내 것을 물끄러미 보며 집으로 돌아왔다. 살기도 없는 밤에 시를 쓰려니 낮에 더더운 목소리를 키울 수가 없대. 보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눈으로 말하고 돌아왔을 때 내일은 절대 나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봄기 신용이 밤이다. 아득하게 눈이 멀어져 보인다. 헌데 눈앞에 벗어둔 신은 몇 일인지 더 가까워져 있다.